움직이면 안 돼. 레이, 너 어디 갔다 온 거냐? 피를 멈춘 물건을 찾으러 갔었어. 뭐? 혼자 갔다고?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치만 잭을 무리하게 끌고 갈순 없었단 말이야. 게다가 자고 있었고. 멍청아, 그럼 후딱 깨우라고! 그럴 순 없어. 꽉 막혔구나, 너. 그래서 뭐 찾았냐? 아니, 하지만 지하 5층에 돌아가면 약이 있을 거야. 뭐? 지금 돌아가서 뭐 하려고? 그래도 내가 가면. 잭, 좀 얌전히 있어. 닥쳐. 내가 애도 아니고. 나 지금 왜 이렇게 무겁냐? 뭐야, 이거, 젠장. 안 돼, 자고 있어. 지금부터 내가 아래로 가서 찾아올게. 잭은 누워있어. 뭐? 죽을 거야. 날씨 무겁다는 건 몸이 움직이길 거부하고 있는 거야. 내가 죽을지 아닐지 네 멋대로 정하지 마. 그렇게 간단하게 안 죽을 거란 거 너도 잘 알고 있잖아. 하지만 부탁이야, 잭. 도와줄 테니까. 부탁이라니. 그렇게 말하면 다될줄 아냐? 부탁이야. 그보다 내려갈 방법은 있냐? 그건 아마도 괜찮을 거야. 너 혼자서 갔다 올수 있는 거냐? 그것도 아마 괜찮을 거야. 알았다고. 지금은 낮도 제대로 못 다루고 이래서 내가 짐짝이구만. 아니야. 아니긴 개뿔. 그래. 네가 진짜 죽지 않을 자신 있다면 다녀와. 확실히 난 지금 배도 아프고 몸도 마음대로 못 가노. 일단 잔다. 야, 갈 거면 지하 6층까지 내려가. 왜? 지하 6층에 너를 제일 처음 발견한 곳, 그 안에 있는 거 가지고 와. 알았어. 또 의식을 잃었구나. 상처가 심각할 테니 무리도 아니야. 살아있는 게 용하죠. 그 신부님이 있던 곳으로 가자. 네, 나잭 아픈 연기 지렸죠. 어떻게 할지 정했나? 지하 5층에 있는 약을 얻으러 아래로 내려가고 싶어. 그러니까 시련을 받을게. 좋아. 그럼 가도록 하지. 저기, 잭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 물론. 이 사람에게서 더 달콤한 냄새가 나. 팬티가라 입고 올게요. 처음부터 안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처음부터 봤으면 더 지렸을 텐데. 자네는 어지간히도 내가 잭한테 다가가는 것이 싫은 모양이군. 그리고 노려보면서 나를 멀찌감치 떨어뜨리려 하지 않아도 난 잭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럼 가볼까? 레이첼 가드너. 닫지 마을이야, 닫지 마을이. 우리 사이에 동성명이 필요한가? 근데 내가 잭의 배 아픈 연기가 아니라 나도 지금 좀배 아파. 아까 그 이상한 치킨 먹어서 그런가? 자네는 왜 잭을 살리려고 하는 건가? 잭이 죽으면 곤란해. 곤란하다. 그건 왜지? 잭이 나를 죽여줬으면 하니까. 잭이 신에게 맹세해 주었어. 호, 그게 이유인가? 정말이지. 어처구니없는 맹세를 했군. 역시 맞는 것 같아. 이 사람한테서
새콤한 냄새가 나. 왜 이상한 치킨 드셨어요? 되게 이상한 줄 알았나. 레이첼? 누구지? 레이첼 가드너. 신부인가? 아, 신부 맞네요. 자, 일단 지하 3층에 도착했다. 왜 그러지? 아니, 눈이 조금 따끔거렸을 뿐. 여기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자네에게 조언을 주는 것뿐이야. 시련이라고는 해도 어렵지는 않을 걸세.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려면 장치를 찾고 그 스위치를 눌러야만 하는지 하지. 지하 3층의 스위치는 감옥에 있네. 그걸 누를 수 있다면 내가 마지막에 엘리베이터를 열어주겠네. 덜 튀긴 게 아니라 그 닭 자체가 신선하지 않은 닭이었어. 감옥은 쩨기 팔을 밟아 뭉개버린 바로 그곳. 가자. 상한 건지 하여튼 막 누린내 나고 퍽퍽하고. 아니 왜 다리는 다리는 그 다리 특유의 그 부드러운 맛이 있잖아요. 가슴살은 그 약간 퍽퍽한 맛이 있고. 근데 퍽퍽했다니까. 지하 3층의 개시의 취향에 따라서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가지 장치가 많았지. 그녀는 그것들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에서 우러난 회개와 구원을 원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특기였지. 조금 낭비가 과하긴 했지만 애교라고 생각해두는 편이 낫겠지. 그러니 여기엔 회개와 구원을 원하는 자가 아직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르네. 그럼 나는 먼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가 있도록 하지. 감옥은 분명히 안쪽에. 감옥이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나? 여기 아닌데? 여기였나? 여기 아니네? 시체가 사라졌어. 빗자국과 파란 쪽 채찍만이 남아있다. 어째서 못 잡나? 잠겨있고. 시체가 없어졌어요. 인물 사진이 몇 장인가 흩어져 있다. 찍힌 사람들은 각각 네임보드 같은 것을 들고 있다. 이거는 그때 봤던 거고. 카메라다. 그러게 시체가 안 보여요. 철창이 열려 있어. 이 길로 가면 감옥이랑 연결돼 있을 거야. 감옥. 또 목소리가 들려. 여기였나? 아닌데? 위쪽이었는데? 여기였는데? 여기. 팔 같은 게 튀어나와 있는 건 여기뿐이었지. 뭔가 있어. 이게 수치 아닐까? 조금만 더. 오! 도망가야 돼! 그건 뭐야? 여기까지 쫓아오진 않는 것 같은데. 이래선 감옥에 들어갈 수 없어. 방에 대 권총은 지금 쓸 수 없고 어쩌지? 맞아, 2층은 원래 장치들이 많아. 2층은 저긴 감옥이니까 탈옥범이 발생하면 대처할 방법 정도는 분명히 있었을 거야.
기계실, 기계실. 레이첼 작화가 예쁘네요. 아, 그래요. 소녀, 소녀하죠. 참고로 13살입니다. 많은 수의 버튼이 있다. 이중의 장치인 것 같다. 여기서 감시 영상을 볼 수 있을 거야. 이 방이다. 그리고 이 방에 연결된 장치 버튼은 잘 모르겠어. 뭔가? 여기 지금 판이 그래요. 좀 뭔가 몽롱한 지금 이상한 상태예요. 여기서 화면을 보고 저격할 수 있구나. 도망치려는 사람 일부러 쏜 건가? 여기에 그림자가 많다는 건 그럼 혹시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 돼. 커서를 맞추고 이 방향으로. 머리보단 발 부근을 노리세요. 방향키로 이동, 결정키로 사격. 와우! 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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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 빨로 얘! 빵이야! 여기 정말 깨알 같죠? 오유 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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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전 잘해. 완전 스나이퍼 스나이퍼. 우리 쟤 왜 이렇게 빨라 쟤는? 오유 저걸 어떻게 잡아? 빵! 우와 씨 저걸 어떻게 잡아? 빵이야 잡았다. 됐다. 무비 이제 지나갈 수 있어. 오 너무하지 않아? 아픔과 고통에 울부짖는 자들을 방해된다고 쉽게 버리는 거구나. 얼굴 색 하나 변하지도 않고 자기 널 죽게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구나. 정말이지 당신이란 여자는 죄가 깊어 레이첼. 뭐야 방금 건 사라졌어. 뭐 유령인가? 어쨌든 빨리 가자. 뭐 근데 어차피 뭐가 됐든 상관없죠. 지금 여긴 게임 속이잖아. 지금 이 설정 자체도 지금 게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전부 쐈으니까 이제 방해할 수 없을 거야.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총을 쐈는데 아무 흔적이 없어. 의자 안쪽에 스위치 같은 것이 붙어있다. 이걸 거야. 감옥 스위치는 눌렀어. 이 소리는 혹시 엘리베이터? 그 사람이 있던 곳으로 가보자. 아무래도 스위치를 누른 것 같구나. 자네는 어떻게 해서 2층에 스위치를 눌렀지? 너를 쫓아와 방해하던 것은 없었나? 있었어. 하지만 전부 쐈어. 그렇군. 그럼 왜 그랬지? 방해되니까. 그렇군. 그러면 시간도 없으니 다음 층으로 가도록 하지. 그러게 약간 환각 증상이 있나봐요 지금. 자 도착했다 레이첼 가드너. 지하 4층이다 점점 이상해져요 보이는게. 이곳의 스위치는 손관리실에 있다. 어째서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 거야? 그건 무슨 뜻이지? 아까부터 이해하기 힘든 일들만 일어나. 나는 빨리 가서 약을 찾아야 되는데. 그건 자네가 알기 위해서다. 나를? 그렇다. 왜냐하면 자넨 이레귤러니까 말이야. 이레귤러가 뭐야? 불쌍한 양인가 아니면 악마인가?
자넨 이 시련으로 말미암아 시미를 받고 있다는 거지. 저 사람은 나를 알려고 하고 있어. 하지만 그런 거 저 사람하고는 관계없어. 전원장치는 가동되고 있다. 색이 점점 막 점점 이상해지죠. 수원관리실이 오염적이야. 저게 쓰러트린 묘비 조금 위치가. 오, 걔도 또 빠져나왔나봐요. 너야 대체 뭐야? 아까부터 왜 죽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야? 하지만 무서워할 때가 아니야. 오, 이건 뭐야? 전원실.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실제로 와보니 여기 꼴도 참 말이 아니군. 에디는 착한 아이다. 묘지가 난장판이 되었으니 꽤나 화를 냈겠지. 착한 게 문제인지 그 아이는 항상 운이 나빴지. 조금 불쌍하긴 하지만. 유후님 어서오세요. 더 불쌍한 것은 묘지에 잠들었을 터인 자들이네. 에디의 배려로 편해진 다음엔 묘지에서 정화될 예정이었을 텐데 그것조차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지. 고르지 못한 불규칙적인 변칙적인 리얼님 곧에 또 찾아왔어. 그럼 나는 먼저 가보도록 하마. 너는 계속해서 열심히 해보길 바란다. 무너진 묘지에서 뭔가 나왔어. 이런 건 없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온도관리실로 먼저 가자. 분명 오른쪽 방 안쪽에 있었지. 묘비가 무참히 예. 레귤러가 규칙적이라고요? 그러면 커피 레귤러 커피는 뭐야? 규칙적인 커피. 아니 이런 곳에 있었나? 관뚜껑은 그렇게 닫혀있다. 흙이 잔뜩 묻어있다. 피가 디폴트? 아니 레귤러가 아까 뭐 규칙적인이라고 하니까. 그럼 디폴트 커피라고 하지. 왜 레귤러 커피라고 했어? 베이스 커피라고 하든가. 아니 그러니까 리엘님이 이레귤러가 불규칙적인인데 유후님이 레귤러가 규칙적이니까 이레귤러가 불규칙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레귤러가 보통이란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쓸데없이 단어를 많이 만들어놨어. 기온이나 온도가 표시되어 있다. 온도관리 장치, 수온을 조절하는 장치. 왜 장치 왔는데? 문은 잠겨있고. 네이티브 스피커 나영님의 설명이죠. 네이티브 스피커 는 아니죠. 맞나? 내 물건 전용 냉장고. 서늘한 공기가 맴돌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어? 저기 구멍이 있어. 손이 닿질 않을 것 같아. 손이 닿지 않다. 그럼 뭐 기다란 게 뭐가 있지? 기다란 게 뭐가 있을까? 잠깐만 잠깐만. 사임님 안녕하세요. 리엘님 누가 그렇게 귀엽게 말을 해. 저분 차단했어. 잘했어.
네이티브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도 기분이 나빠요. 미국 사람들도 기분 나빠한대요. 아, 원주민이라서. 원주민. 어, 여기 있다. 망가진 꽃갱이. 길이를 늘릴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와야 된다. 또 밖으로 나가봐야 되나? 제가 그랬어. 제가 휴일날 님이 그랬대요. 나영님 보고 원주민이라고 했대요. 묘비에서 나오는 것이 멋대로 움직이고 있어. 분명 저건 손의 형태를 한 인형. 그래, 저 실로 묶어서 막대기에 연결하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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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아, 시끄러워.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찾았다. 잡았다 이놈. 잡았다 이놈. 아, 정말. 너놈도 잡을까? 아, 하나밖에 못 잡는구나. 망가진 꽃갱이. 아, 뭐야, 실도 찾아야 되나? 비켜 이놈아. 어, 뭐야, 손 인형을 계속 손에 넣네요. 다 손에 넣어야 되나봐. 뭐 루돌프처럼 손을 여러 개 묶어야 되나봐. 그렇구나. 하나만 하면 안 되는구나. 루돌프처럼 꽃갱이를 끌어주렴. 네, 휠날님 들어가세요. 잘 자요. 두 개를 하나로 만들고 마지막으로 구부러진 꽃갱이 끝에 꽂으면. 꽂는데 이상한 꽃갱이를 손에 넣었다. 이거라면 냉장고 안쪽까지 닿겠지. 소리가 징그러워요. 그러니까 저야 뭐 기분 나쁘진 않지만 제가 유학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 너희 네이티브잖아 했다가 화를 냈습니다. 그랬군요. 그런 일화가 있었군요. 냉장고 냉장고. 멋지다니. 이상한 꽃갱이. 이거 쓰면 아마 안쪽에 닿을 거야. 신기하네. 망가지지도 않고 계속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 오케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가야겠어. 손인형 이제 움직이지 않네. 어? 꼬맹이 왔다. 봤다구 레이체. 너무해. 너무하다고. 그런 슬픈 비명을 들어도 레이체는 아무렇지 않은 거야? 상냥하게 대해줄 수 없는 거야? 그들에게 뭐가 행복인지 생각해 본 적 없어? 레이첼은 자기만 생각하는구나. 그 외의 행복 따위는 보이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잭도 분명 괴로워하면서 죽을 거라고. 또 심한 말, 슬픈 비명 소리 느껴지지 않아? 괴로워하면서 죽어? 잭도? 나는 마지막. 안돼,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 다음은 약이 있는 지하 5층이니까 빨리 가야 돼. 스위치 눌렀어. 그런 것 같군. 레이첼 가드너, 자네는 어떻게 해서 2층의 스위치를 눌렀지? 꽃갱이에 움직이는 손 인형을 달았어. 그걸로 스위치를 눌렀어. 호, 그것들은 울부짖지 않았는가? 찍, 그랬어. 어째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왜냐면 그건 쥐새끼 같은 손 인형이었으니까. 그렇군. 너에게는 틀림없이 그것들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군. 그럼 됐다. 그게 진실이겠지. 빨리 다음 층으로 보내줘. 좋다. 아, 오늘 챕터 3 완전 왔어. 연기 포텐 터지는구만요. 어? 목소리 몇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지하 5층에 도착했다. 여기면 되겠지. 그럼 빨리 약을 찾아오거라. 데니는 고집이 세지만 꼼꼼하고 성실해서 뭐든 척척 해내지. 약품이라면 분명 선반에 정리해 놓았을 게다. 단지 요샌 집착이 조금 심해진 것 같다만. 저기 왜 그러느냐? 말투가 갑자기 이상해. 제 6층에도 가지러 가고 싶은 게 있어. 그런가? 상관없다. 괜찮아? 괜찮다. 약을 찾으면 다시 엘리베이터로 오거라.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엎드려 절 받았네요. 나 혼자 칭찬하고. 약을 찾자. 여기라면 분명 약이 있을 거야. 그땐 너무 혼란스러워서 2층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지만. 아까부터 뭘까? 지나왔던 층인데도 계속 위화감이 느껴져. 그런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왜지? 벽도 엘리베이터도 그대로인데. 잭이 토한 것도 그대로야. 오, 토가 움직였어. 뭐야? 토가 움직여. 도망가자. 아, 더러워. 뭐야? 아야, 아야, 아저씨, 나 다쳤다요. 어라, 방금 그건 대체 뭐지? 아파. 발이 유리에 살짝 베었어. 서둘러 도망치다 보니. 아프지만 상처도 작고 피도 그다지 나지 않아 다행이다. 오히려 왠지 묘하게 머릿속이 시원해졌어. 아까 그건 진짜 뭐였던 걸까? 싱크멜빈이 와서 와요. 그보다 약을 빨리 찾아야 돼. 잭이 기다리고 있어. 다시 그 수술실로 가보자. 거기라면 약이 있을지도 몰라. 수술실이 어디였지? 여긴가? 바로 왔네. 선생님이 없어. 대체 어디에? 그러고 보니 지하 3층에도 4층에도 시체가 없었어. 하지만 끌고 간 것 같은 자국이 있는 건 여기뿐이야. 뭔가 이상해. 아니야, 지금은 그것보다 약을 찾아야 돼. 이 안쪽 방에 표본이랑 약품이 있던 선반이 있었어. 오, 분명히 그러면 아까 그 캐시랑 그게 누구야? 그 꼬마애는 죽은 영혼이 돼서 만난 게 분명한데 끌고 간 흔적이 있다는 것은 이 선생님은 살아있다는 거잖아, 그죠? 살아있다는 거야. 헐. 의안. 물 찾으라는 거야? 여긴가?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쩌밍아. 그린, 그레이. 어? 그린, 그레이? 그린, 그린. 블루. 블루. 뭐지? 브라운. 헤이즐. 뭐지? 헤이즐을 하면 우리 헤즐넛님 생각이 나죠? 맞쌈님냐? 자는냐?
다른 방을 또 가봐야 되나? 레이첼 기억력이 좋네요. 그러니까요. 감시 카메라가 망가져 있고. 뭐죠? 안도 이상하고 아무것도 없고 엉망진창이고. 망가져 있고 더러워서 쓰여진 글씨를 읽을 수가 없고. 얼마나 지났나요? 벌써 얼마나 됐죠 우리? 한 시간 돼가나요 이제? 오! 발디딜 틈도 없어. 지나갈 수도 없고. 아예 못 들어가네요. 선반. 약품 없어. 약 없어. 어떡하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기 전부 없어졌어. 누가 가져간 거야? 들어가자. 자기 있는 곳으로. 하지만 지혜 6층도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돼. 왜 그러지?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군. 빨리 지하 6층으로 들어가죠. 그건 상관없다만 약은 찾았나? 없어. 못 찾은 건가? 당신이 약이 지하 5층에 있다고 말했어. 하지만 없었어. 그건 나를 의심하는 것 같다만 그런 얼굴은 하지 마라. 나도 왜 여기 약이 없는지 잘 모르겠군. 하지만 예측은 가능하지. 원인은 네가 아닌가, 레이첼 가드너. 몰라. 이 불행한 모든 일들을 너 자신이 만들어낸 거라곤 생각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몰라. 알 수가 없어. 그것도 빨리 지하 6층으로 데려다줘. 좋다. 그렇게 하지. 착한 아저씨는 아니겠죠? 아무리 봐도. 고맙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살아있군 그래. 하지만 이렇게 궁지에 몰리다니. 누구 목소리야 이거? 끝장을 내줄까, 잭? 어? 선생님인데? 안녕? 좋은 아침이지? 너도 참 변함없구나. 그런 몸 상태로 이렇게 빨리 대응이 가능하다니. 하지만 숨쉬는 것도 벅차 보이는군. 어째서 니 녀석이 여기에? 놀랐나? 네가 레이첼을 쫓아서 담당층을 벗어난 것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준비를 해뒀지. 옷 아래에 약간의 안전대책을 해뒀던 거야. 정말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말이야. 그럼 한 번 더 죽여줄게. 무리하지 마, 잭. 이제는 발도 느려졌잖니. 뭐? 그래, 그만하자고. 나도 멀쩡한 몸은 아니거든. 방검조끼도 가지고 있던 수혈팩도 네 낮에 위로가 배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결국은 이 모양 이 꼴이야.
말은 그렇게 해도 발팔하잖아. 어이. 그건 너와 다르니까 미리 준비도 해놓았고 그 후에 처리도 맡아야 말이야. 하지만 나도 필사적이라고. 자고 있을 때 죽이려고 했는데 네가 눈을 뜰 줄이야. 어이가 없구나. 이봐, 어째서 네가 레이첼을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지? 너 그거 진심으로 묻는 거냐? 그 녀석이 어디 있는지 말해줄 리가 없잖아. 멍청하긴. 그리고 말이야, 죽여버렸다면 어쩌려고 그러는 건데? 이 쓰레기 자식. 그녀의 눈동자를 계속 지켜온 건다야. 그런데 니까지 그녀를 죽여? 장난도 정력 같다라고. 그 눈동자는 특별해. 나는 계속 찾고 있었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그렇게나 고요하고 아름다운 너 같은 녀석에게 그녀의 눈을 줄까 보냐? 그녀의 눈동자는 내 것이야. 내 것이라고 계속 지켜봤어. 그래서 어쩌라고. 딱히 나는 네 녀석처럼 그 녀석 눈 같은 거 관심 없다고. 그런데 그 녀석은 내가 죽여주길 바라고 있어. 그리고 그 녀석을 죽이는 건 나야. 그러니까 레이를 어떻게 할지 정하는 건 네 놈이 아니라고. 그래, 좋아. 그녀가 살아있다는 건 알고 있어. 네가 이곳까지 왔다는 게 그 증거고. 나 그리고 너덜너덜한 너에게 제안 하나 할까? 뭐? 실은 내가 약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약으로 좀 도와줄까? 레이첼의 눈을 뽑아서 나에게 가져온다면 말이지. 아까 내가 레이 눈 같은 거 관심 없다고 말했는데 그거 취소. 웃든 울든 눈깔이 없으면 재미없거든. 그러니까 눈이든 뭐든 간에 내 놈한테 줄 건 하나도 없다고. 바보 같은 녀석. 난 이만 가도록 하지. 뭐? 지금의 나로선 너 같은 괴물을 상대할 힘이 없거든. 넌 지금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지? 그렇다면 지금 빨리 움직여야겠어. 게다가 그녀의 눈동자를 지킬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말이야. 미친, 거기서! 이건 한니발님이 자주 쓰는 말인데? 미친!